직통 개시와 신도 세뇌 논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산이의 교회 교인 13명이 교단으로부터 무더기 면직 출교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행위를 방조한 산이의 교회 담임 목사와 부목사도 각각 목사직 면직과 무기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CBS는 지난 2월 14일 산이의 교회 이모 장로 부부로부터 세뇌돼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피해자를 인터뷰했습니다. 당시 피해자 A씨는 이 장로 부부가 사역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을 진행했는데 성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서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잘못된 기억을 세뇌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너가 죄에서 자유해지고 구원을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도와줘야 하는데 너가 계속 부정한다면 도와줄 수 없다라고 말을 했고 그게 굉장히 두려워서 저도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 그 기억이나 말을 해놓고 나면 이제 그건 진짜 있었던 일이 되어 있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서울 동로회는 지난달 27일 A씨를 비롯해 수많은 교인들을 세뇌시켜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한 이모 장로 부부에게 교인 권징의 최고 수위인 면직 출교 처분을 내렸습니다. 총회는 또 이 장로 부부를 옹호하고 교단 노회의 조사 처리를 방해한 집사 6명은 면직 출교, 5명은 출교 처분을 내렸습니다. 천국 입성, 회개 복음, 십자가의 복음, 기름 부음의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양쪽을 신문해 보니까 비성경적이다. 본 교단 교리에서도 어긋남이 틀림없다. 그것이 인정되어서 우리가 면직 출교를 했습니다. 또 예장합동 서울 동로회 재판국은 11일 산회의 교회 전 담임 목사인 김모 목사와 부목사 정모 목사에 대해서는 각각 목사직 면직과 무기한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총회 신학을 했으니까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못됨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적인 그 은사를 활용했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면직을 시켰고요. 부목사는 와서 잘못됨을 인정하고 회개문도 냈고 글로서도 냈고 노예 앞에 총회 이단대책 본부에서 시행하는 교육도 받겠다고 해서 교육을 받는 걸로 전제로 해서 무기 정직을 했습니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선 이장로 부부는 과거 직통계시와 가계저주론, 귀신론, 입신체험 등 잘못된 구원관을 전파한 집회에 심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독교 대한선결교회는 지난 2016년 이장로 부부가 지속적으로 참석했던 집회를 이단성 집회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